자, 속도와 거리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앞에서 미분 배울 때, 앞에서 할 때 우리 뭐 있었어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였죠. 맞지? 맞습니까? 근데 애들이 착각해요. 그 속도를 그러면 적분하면 거리가 나옵니까?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와야 되죠. 맞지? 근데 문제에서 거리라고 나왔어. 거리라는 거는 내가 움직인 거리, 위치는 내가 플러스 2 갔다가 마이너스 2 갔어. 그러면 4초 뒤에 위치가 보면 처음에 위치에서 0이었고 4초 뒤에도 0이거든. 위치는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율을 따졌다 뭐 이런 거 하면 위치가 얼마나 변화했다 이런 걸 따졌을 때는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적분하시면 돼요. 근데 거리는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넓이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지만 실제로 난 4로 움직였거든. 맞지? 그러니까 정적분에서도 위쪽에 있는 건 플러스, 아래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수치를 뜨지만 넓이에서는 둘 다 플러스로 푸잖아.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본다. 수직선 위에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면 그때 T가 A에서의 위치는요, 적분하시면 돼요. 맞죠? 당연히 얘는 처음 위치입니다. 알겠어요? 문제에서 애초에 적어줬기 때문에 그냥 적분하고 적분상수,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부정적분 개념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적분하는 적분상수 C가 나오잖아. 그 값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적분해라 이거고요. 위치의 변화율은 뭐예요? 봐봐, A부터 B까지 VT라고 돼있지. 봐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위치의 변화율은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를 뜻하는 말이에요. 알겠니? 그러니까 아까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가 위쪽에 있으면 플러스, 아래쪽에 있으면 마이너스잖아.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합한 거, 이걸 보고 우리는 위치의 변화를. 그러면 거리는요? 절대값으로 나오죠. 아래쪽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지만 플러스로 계산하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프 그려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거는, 아, 거리는 뭐다? 넓이다. 위치의 변화라는 뭐다? 정적분한 형태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간 거니까? 이해됩니까? 얘는 이렇게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적분하고 난 뒤에 적분상수 C를 적어주고,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처음 위치가 2였을 때 하면 마지막에 C는 2겠죠. T가 0일 때 2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겠죠.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편하게 보면, 요 정도 위치의 변화량을 구해라 하면 정적분, 그리고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하면 넓이를 구해라. 됐니? 누구의 그래프에서? 속도 그래프에서. 알겠습니까?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에서의 시각, 저 점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6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0이에요. 맞죠? 자, 이렇게 됐을 때 t가 0일 때 위치가 1이다. 이 말이 지금 처음 위치를 알려준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우리 뭐 흔히 얘기하는 st 구합시다. 이거 적분하면 되나? 아까처럼 뭐 인테그랄 안 합니다. 우리 바로 적분하면 얼마 돼요? 요거 3이니까 3 깔면 2 t 세제곱이가 요거는요 마이너스 9t 제곱 플러스 12t고요. 원래 적분하면 적분상수 c 있어 없어? 있죠. 부정적분이니까 범위가 없잖아. 자, 근데 문제에서 0일 때, t가 0일 때 얼마가 나온다? 1 나온다 했으니까 d는 1이에요. 됩니까? 이렇게 됐죠? 일단 위치에 대한 식은 나왔어요. 그러면 t가 2에서의 위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얘는 뭐 구한대요? x2 구하면 되죠? 맞죠? 2 구합시다. 2 구하면 얼마 돼요? 2 집어넣으면 16 빼기 2 집어넣으면 36 더하기 24 더하기 1입니까? 요거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20, 요거 25. 답은 얼마 나와요? 5. 이렇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자, 1부터 3까지의 위치 변화량이에요. 잘 봐. 요거, 내 그래프 정리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2차 함수니까요. 맞지? 요거, 내가 전 조금만 나올게요. 요거 인수분해하면 얼마 돼요? 6으로 묶어냈어요.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입니까? 그럼 얘는 6에, t-2, t-1인가요?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2죠 지금. 맞지? 문제에 원하는 건 뭐냐면 1에서 3까지의 위치 변화량이야. 그럼 1이 여기고 3이 여기 있죠. 초반이니까 1, 2, 3. 자, 그러면
요부분하고 요부분하고 정리하라는 거야. 맞지? 얘는 당연히 여기서는 마이너스, 여기서는 플러스겠지. 그래서 요거 넓이랑 요거 넓이 구한 다음에 얘 넓이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 하세요. 맞지? 근데 이게 일반적인 정적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가면 돼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6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2 이거 구한 거잖아. 맞죠? 적분하식 절식에다가 뭐 하면 돼요? 3 집어넣고 1 집어넣고 빼면 되죠? 맞지?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얘는, 근데 이거 그냥 할 수는 있지만 그냥 일단 해봅시다. 이거 적분하면 얼마 돼요? 2t3제곱 마이너스 9t제곱 플러스 12t. 삼수일은 어차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빼봤자 다 날아가니까. 정적분에서는 이건 내가 구한 값이지만 얼마나 나와요? 이거? 1부터 3까지 가. 3 집어넣으면 얼마나 나오죠? 54, 99, 81, 플러스 36. 요거 두 개 나오면? 90. 그럼 얘는 지금 9인가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요? 1 집어넣으면? 2 빼기 9 더하기 10인가? 하면 얼마나 나와요? 14에서 9 뺐으니까. 뭔가요? 답 얼마 나와요? 4. 요렇게 구해도 되고, 나는 조금, 그냥, 요런 식으로 말고, 따로따로 구하겠다. 자, 생각해봅시다. 어차피 얘는요, x축과 이루고 있는 넓이죠. 6분의, 맞죠? 이거 얼만데요? 최고차. 6이죠, 이거? 6분의 6. 맞니? 2-1에 3제곱. 하니까 요거 1이죠? 맞지? 그럼 요거 지금 마이너스 1이네? 맞죠? 2부터 3까지 넓이 구하면 되겠죠. 지금 문제로 나온 걸로 봐서는 얘가 5가 나와야 돼. 맞죠? 근데 2부터 3까지 쌤 귀찮으니까 0부터 1까지 갈게요. 그래도 됩니까?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해도 돼요.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죠. 맞죠? 뭐 ft, vt죠. 이거 나오고 얘 적분하면 여기에 뭐 집어넣는 건데 쌤 이거 바로 그냥 여기 써먹을게요.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5 나옵니까? 빼기 0이니까 5 나오죠. 그래서 아 얘는 마이너스 1, 얘가 5고 얘도 5겠네. 다 더하면 4 나온다.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이건 자기가 알아서 푸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0에 근처가 있어. 0을 건드리게 되면 숫자가 간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0부터 근처 라인이면 숫자도 작거든. 내가 대입해야 될 숫자도 작아지기 때문에 편해요. 이해됩니까? 일단은 뭐 어떻게 풀든 간에 답은 4예요. 됐나? 그 다음 1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잖아. 실제로 난 따로 구해버렸죠 이미. 실제로 난 따로 구해버렸잖아. 똑같은 문제인데 위치의 변화는 마이너스라고 오니까 4 나왔지만 움직인 거리는 내가 넓이 개념이라 했죠. 그럼 얘는 플러스 1, 얘도 플러스 오니까 답은 얼마 돼야 돼? 6. 이렇게 가야 된다. 이해됩니까? 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됐어요? 네. 그 다음 12번 문제. 자,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정적분할 때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결론적으로 보니까. 맞지? 정적분의 값은 넓이의 값의 수치를 플러스 마이너스 준 값이야. 근데 곡선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구하지만 직선으로 나왔을 때는 굳이 정적분을 쓰지 않아도 되죠. 그래프만 내가 잘 그려놨으면. 맞죠? 그리고 1차함수 같은 경우는 직선이 1차함수잖아. 1차함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못 그릴 게 없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 자, 속도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속도 그래프인데 이게 x축이죠. 자, 이거 본다. 이거 얼마인데요? x1편 얼마? 이거 0대기 아닐까? 3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0t니까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내려오나? 이렇게 내려오나? 왼쪽에서 내려오죠? 감소함수니까. 맞지? 그러면 이렇게 내려온대. 그러면 이거 3이래. 됐죠? 자, 이게 속도 그래프예요. 자, 이때 문제에서 물었어요. 5초 지났을 때 물체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물었잖아. 그럼 일단 높이라는 거는 위치입니다. 위치. 맞죠? 올라갔다 내려가도 높이는 여기서 이것만 보잖아. 맞지? 근데 높이도 위치이기 때문에 얘 미분한, 뭐 적분한 뭐 구하면 돼요? 적분해 봅시다. 적분하면 얼마 돼요? 30t. 이거 하면요.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c인데 처음 위치가 얼마야? 10에
맞아요? 무슨 말 이해합니까? 처음 위치가 10이니까 플러스 C에다가 0 집어넣어서 10 나온 다음에 10 나오죠. 5 집어넣어라 이 말이죠.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50 마이너스 125 더하기 10입니까? 35잖아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죠. 이거는 쉽게 구해요. 대부분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대부분 밑에 거 건드리거든요. 자,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자, 일단 봐봐. 다른 거는 위치가 방향이 바뀌었다 하지만 공은 방향 바뀌는 게 위아래잖아.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지점은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는 그 시점이 최고 높이에요. 운동 방향이 바뀐 지점이죠. 맞지? 이게 지금 뭔데? 이게 움직인 거리거든요. 맞니? 그럼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거야. 이해됩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이까지 더 가버리면 위치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부터 적어지겠죠. 어디까지야? 3까지입니다. 지금 문제가 그래프가 이거잖아. 맞니? 위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3일 시점에서 높이가 당연히 0에서 1이 되겠죠. 이게 10에서 시작했겠죠. 쭉 갔다가 어느 시점에서 최고 정점을 찍고 다시 떨어질 거야. 이해됩니까? 이렇게 되는 놈이거든. 근데 이거 없어도 된다. 왜? 그래서 내가 속도 그래프, 미분한 그래프의 해석을 잘해야 된다 했거든요. 자, 속도 그래프. 얘가 속도가 점점 떨어지다가 다시 음수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맞죠? 그럼 이 지점이네. 아, 3 지점에서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는 말은 t가 3일 때구나. 이때 높이를 물었어요. 그럼 저기 30으로 하면 되죠, 이제. 맞아요? 그럼 90 마이너스 45 더하기 10입니까? 55 나오죠. 맞지? 자, 그 다음에 5초 동안 물체가 움직인 거리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5가 여기쯤 있겠네. 움직인 변화율이 아니고 움직인 거리는 여기 있는 이 넓이와 여기 있는 이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 맞지? 굳이 이거를 정적분 쓸 이유는 없죠. 자, 요거 30입니까? 0 집어넣으면 30 나오잖아, 맞지? 네. 자, 5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5초니까, 이거. 5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이거 5, 마이너스 20입니까? 네. 맞지? 그럼 넓이 구할 수 있네요. 자, 넓이니까 난 9호는 전부 다 플러스로 갈게요. 자, 요거 3 곱하기 30 곱하기 2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45. 근데 최고 높이가 45라는 건 나오죠. 어이구. 아니죠. 초반에 처음에 10이 있었으니까 45에다 10을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얘는요. 2 곱하기 얼마야? 이거 20인가요? 네. 그럼 얼마 나오지? 40이니까 이게 20 나오나? 네. 맞지? 실제로는 마이너스 20이어야 돼. 원래대로 하면. 그래서 0부터 5까지 움직인 변화율은 25고 그때 높이는 35가 됐겠지. 처음 위치가 10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움직인 거리이기 때문에 45랑 20이랑 더해야 되죠, 그냥. 맞지? 그래서 총 움직인 거리는 얼마다? 65. 이렇게 되겠죠. 됩니까? 네. 그, 그래프에 해석해서 보면, 지금 해설에서 보면, 이 그래프의 절대값이라서 전부 다 들어올려놨어요. 아까 문제도 그렇고, 지금 문제도 그렇고. 맞지? 그 이유는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양수를 만들어준 것 뿐이에요. 굳이 그렇게 안 풀어도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실제로 내가 학교 시험 문제로 나온다면 요런 게 많이 나와. 그래서 속도 그래프에서 해석을 잘해야 돼. 됐나? 이거 가지고, 식을, 이 직선식을 다 구한 다음에 적분해가 위치 그래프를 만들어서 풀진 않거든요. 자, 봅니다. t가 6에서의 p의 위치인데, 이게 지금 속도 그래프잖아. 그래서 속도 그래프가 나왔다. 미분한 그래프가 나왔다 하면 넓이부터 다 구하세요. 그게 맞아. 자, 요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얼마죠? 플러스 2입니까? 이거 2 곱하기 2, 나누기 2. 자, 요거 1이죠? 네. 그럼 요거 두 개 되면 1이죠? 네. 그럼 요것도 2죠? 네. 요거는 얼마인데요? 1 곱하기 1이 2분의 1입니까, 이거? 네. 자, 내가 다 구해놨다. 자, 다 구해놓고 봅시다. t가 6에서의 위치를 물었지. 그러면 6에서의 위치는, 잘 봐. 얘가, 원점을 출발했습니다. 시작점은 0이에요. 자, 0에서 플러스 2 갔다가 마이너스 2 갔다가 플러스 2분의 1 갔잖아.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속도가, 처음에 속도가 쫙 가다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음수 속도, 거의 거꾸로 간다는 거죠, 이제. 거꾸로 갔다가 다시 0 됐다가 뭐 돼요? 플러스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2 갔다가, 이거 수직선으로 봐주면 이거죠. 여기서
2초 동안 여기까지 왔어. 맞죠? 그리고 여기서 3초 동안 다시 여기까지 왔죠. 2에서 5까지 왔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다시 뭐 1초 동안 다시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위치는 얼마 되었어요? 2분의 1로 되어있겠죠. 그래서 4분의 2분의 1이고 됩니까? 그냥 넓이를 구해놓고 시작하는 문제야. 그 밑에 보면 막 전부 다 돼있죠 지금. 이렇게 푸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프로 해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부터 두 번째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야. 처음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이 2초죠. 네. 맞니? 2초에서 두 번째 운동 방향을 바꾸는 5초입니까? 네. 다음은 얼마야? 네. 아, 거리입니까? 거리면 2가 되겠죠. 움직인 거리는. 마이너스 2는 아닙니다. 근데 위치에 변하고 플러스 2가 되겠죠. 됐습니까? 단, 얘가 1차가 아닌 2차인 속도 그래프가 2차야. 곡선이야. 그러면 정적분 하셔야 돼요. 그건 적분 써야 되죠. 내가 얘기하는 건 어차피 이거는 원래 적분으로 구하는 거지만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사각형 아니면 삼각형이기 때문에 너가 쉽게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굳이 적분식 만들어서 풀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끝났네요 그러면.